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가로막을란 이런 한자 들어간 한자 볼게요. 많이 보셨던 한자죠? 란 발음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쓸 때는 가로막을란이라고 부르는 한자입니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책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경희사당 책은 오늘 43쪽에서 45쪽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한자의 글씨체가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 하는데, 한자는 서체마다 좀 다르니까, 다 같은 자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체가 좀 다르면 우편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보실게요. 자, 모아서 한번 볼까요? 오늘을 시작하죠. 자, 난간난, 이런 자 있고요. 난초란, 빛날란, 물결란.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다 아시는 거고, 고맙게 다란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옥문이란, 문체란, 헐뜯을란, 너물란.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오늘도 발음이 다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자를 모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지요. 자, 가로막을란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혼자 단독으로 쓰지는 잘안 씁니다. 문문에다가 가릴간이라고 해서 간자인데, 이 가릴간도 한자를 잘 보시면,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묶을 속에다가 점점을 찍었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음묶음 했는데,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표시를 점점을 찍어놓습니다. 그럼 내가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구분을 해놓다. 가려놨다. 그래서 가릴간인데 나중에 가릴간 들어간 제가 기존에 다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가릴간 들어간 한자도 모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릴간 이게 들어가서 간. 자, 그러면 나무로 문의 안팎을 분별해 놓았다. 가려놨다. 분별해 놓았다. 나무를 가로로 막아서, 자, 보세요.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아서, 이쪽은 안채, 이거는 바깥채, 이건 사랑채, 이렇게 나눠놓는다는 뜻입니다. 막아서 구분을 하는 구분법이죠. 그래서 문문에다가 가릴간 써서 나무로 문과 안과 박스를 다 구분하였다. 공간을 구분할 때쓸수 있는 한자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란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무로 구분을 하였다. 구분해 놓았다. 가로막아 놨다. 제일 중요한 거, 란 발음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무목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뭘로 막았냐? 나무로 난간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나무로 재료를 해서 만든 난간이다. 제가 항상 한 줄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난간 또는 공란. 광고란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공란이라고 하면 비어있는 칸이죠. 여러분 빈칸을 보시면 사방에 이렇게 테두리 만 이렇게 글을 그어서 그 안에는 다 비워놨잖아요. 광고란 광고를 쓰게끔 테두리를 놓은 거겠죠. 그래서 난간이라고 할때 란자를 쓰겠습니다. 나무로 구분을 해 놓았다. 강아지들 키울 때못 나가게 여기는 못 오게 이렇게 우리가 방에도 난간 해 놓잖아요. 또는 그 같은 공간인데 두 사람이 쓰려고 하면 서로의 공간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보통 버티칼이나 자바라라고 표현하는 그걸로 또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나무로 구분을 했고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좀 공간을 구분할 때 칸막이 같은 걸로 또는 식당에 가도 옆 테이블과 옆 테이블을 난간처럼 테이블 하나 이렇게 문 같은 이동용을 놓잖아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쉽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풀초를 써서 문 앞에 가로로 쭉 늘어진 난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 풀을 놓기도 하고, 화초를 놓기도 하고, 화분을 놓기도 하죠. 그래서 풀초를 써서 문 앞에 있는 난초인데요. 난초 정말 예쁘죠? 난초, 지란지겨. 난초가 아주 좋은 꽃, 좀 군자 비슷한 그런 비유법으로 쓰는 꽃이에요. 그래서 영지지자. 쉽게 보지 못하는 버섯이죠. 그 아주 아름다운 영지와 난초의 사귐에서 둘의 사귐이 모든 사람들이 좀 영험스럽고 좋다고 표현하는 아유 쟤네 둘이 친구 사이는 어쩜 저렇게 보기가 좋고 아주 신비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지란지겨라고 표현하시면 좋겠고 화란이라는 말좀 참고해 주세요. 네덜란드의 한자 표현인데 제 영상에도 제가 카드를 달아놓겠는데요. 한자 중에 이렇게 한자를 외국어로 표현하는 말 있죠. 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는 말들 제가 모아서 영상 만들어 놨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시는데 네덜란드를 화란, 네덜란드 란자 발음을 이렇게 화란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외국어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쓸 수가 없으니 한자로 표현한 한역한 거죠. 네덜란드 란. 자, 그다음 또 보죠.
자, 빛날라는 불화 써서 등불을 난간에 걸어놓고 불빛이 빛나고 있다 해서 찬란하다, 난수기다. 여기서 빛나고 익숙하게 된다는 뜻이고, 찬란이라는 말 자체가 제일 많이 쓸 텐데요. 빛날 찬이겠고, 란, 이 빛날라는 찬란도 되지만, 임명자에 쓸 때도 란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을 많이 쓰겠죠? 좀 이따 또 뒤에도 임명자가 나오는데, 쓸 수도 있다. 임명이 쓸 수도 있다. 찬란이 제일 많다. 뭐, 휘황찬란하다. 이럴 때 쓰는 란자예요. 지금 발음은 다 같습니다. 물수 써서 물결란인데요.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물결이다. 파란. 파랑 같은 말이고요. 순탄하지 않고 어수선하여 계속되는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파란만장. 잔잔한 파도처럼 있지 않고 파란만장하게 했다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인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긴 사람이 제일 단단한 인생을 사신 거죠. 그 어려움에서 꼬꾸라졌으면 실패인 겁니다. 일어서야죠. 일어서서 꿋꿋하게 다시 이겨내고, 다시 파도가 와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게 나중에 할 얘기 많은 사람이죠. 할 얘기 많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책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나? 자, 파란입니다. 파란. 파랑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더좀 셉니다. 파란이.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죠. 옥문이란 이렇게 보시는데, 옥자에다가 란 써서 옥문이란인데, 아름다운 옥문입니다. 란 발음은 발음 역할만 했고, 왜 이름자에 란자 들어간 제 친구들 이름 하면 경란이, 정란이, 옥란이 제 친구들 이름입니다. 좀 촌스럽긴 하지만 저 때는 정말 란 들어가는 친구들 많았고, 그래서 좀 촌스러운지 개명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란 발음이고요. 제 책을 보시면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면 란자 가운데에 들어간 한자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거를 변형해서 쓰기도 합니다. 난초각에 가면 여러분 이거를 동역동으로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문이 란자를 이 뒤에 부분을 썬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문문을 제가 추가를 해버리면 난초란도 그렇고 난초각에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을 원래가 점점에서 분별할 간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동역동으로도 쓸수 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좀 서체를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쓰죠. 제가 지금 컴퓨터 이렇게 수업하는 것처럼 네, 동역동으로 쓸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두시고 이런 걸 속자라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맞다고 치 자라고 하거든요. 옥문이 란자도 이름자 쓰실 때 옥자 그대로 쓰시고 이 뒤에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참고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체란 아우 쉽네요. 문 그럴 문만 쓰면 되는데 얼룩헐룩하여 아름다운 모양이 문체인데요. 특히 여기 얼룩반자를 써서 다 얼룩얼룩하여 아름답다. 여러분 얼룩얼룩하다는 얘기면 깨끗한 거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좋다라는 의미로 하는데, 좀 우리 어감에 얼룩지다 그러면 깨끗한 거를 나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남반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그냥 순탄하게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라 얼룩얼룩 무늬가 있어서 무늬가 있다는 얘기는 색감이 있고 예쁘다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문체가 화려하고 예쁘고 글을 잘 썼다는 말로 쓴다고 하네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이것도 이름자에 좀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헐뜯을 난자 보시는데 말씀언이에요. 뒤에다 상대방을 막고 헐뜯다. 어떤 사람이 뭔가 말을 막할때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사람을 비방할 때 쓰는 난자인데요. 난언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헐뜯는 말. 보통 칭찬하는 말보다 헐뜯는 말을 훨씬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걸 즐겨 하는데, 그런 사람 무리에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되도록이면 내가 1급수에서 살면 1급수에서 더 많은 생물들이 살수 있는 것처럼 좀 하급처럼 하지 마시고 남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면서 1급수 같은 삶을 살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는데, 최대한 좀 험담은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인지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즐겨 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 아니고 이 뒷부분에 남발음 헐뜯는다. 헐뜯을 때다 말로 하니까.
자, 마지막 자 보겠습니다. 제 책에 발적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발적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넘을 난이고요. 가로막힌 곳을 발로 넘어가다라고 해서 난유. 이 넘을 난자 같은 건 고급수에서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좀 알아두시고, 난유라고 해서 넘을 유자입니다. 자, 넘어가다 해서 난유는 뭐 넘어가는 걸 난유라고 하겠죠. 이런 말 근데 잘안 쓰죠. 오늘 가로막을 난 들어간 한자 배웠어요. 달안 바릅니다. 난간난, 난초람, 빛날람, 물결람. 딱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옥문이란, 문체란, 헐뜯을란, 너물란까지 배우셨습니다. 아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람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